오늘은 KB증권 도곡스타 PB센터의 이태환 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시장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잠깐 보여서 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상승 반전으로 또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예. 추석 이후 이 10월 예. 앞으로의 주식시장 이 장세를 어떻게 예.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증시 화두가 지금 그 대선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2개월 동안에는 뭐 박스권 내지는 우하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기술주라든지 기타 성장주 중심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뭐 많게는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아 주었고요. 우리나라도 그 미국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좀 밀렸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대선까지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얼찐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박스권 전략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와 시장과 다르게 이제 차별화되면서 디커플링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그러니까 연휴 바로 전주만 해도 나스닥이 빠진다 해도 한국 시장 꿋꿋하게 좀 버텨줬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그 연휴 바로 직전주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되게 약한 모습을 예, 예. 한국 장세가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힘이 다 예. 끝난 거 아니냐, 에너지가 예, 예.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미국 시장하고 이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예. 앞으로 동조가 될 것인지 어떻게 예.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커플링 되는 걸로 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전주에 이렇게 급락했던 우리 시장, 거기에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가 많았었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근데 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주로 이제 뭐 언택트 관련됐던 네이버나 카카오,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주 중심으로 투매가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지금 밑으로는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주식들 요즘에 올라오는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뭐 이런 유들은 거꾸로 지금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거에 달려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잠깐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게 디커플링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예. 오히려 한국 시장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과연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건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트럼프는 그동안에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이든하고는 좀 정책 공약이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 뭐 한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지금 그 턴어라운드 주들 예, 예. 하면서 이제 그 화학주라든가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섹터들을. 예. 그러면 그 이 얘기는 이제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언택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컨택이라고 하나요? 예, 예, 네. 예. 컨택주들이 이제 다시 뭔가 이제는 그 부활하는 그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언택트 주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과 유럽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 이제 경기 관련주들인 거죠. 화학주라든지 굴뚝주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 기계라든지 기초 산업들. 요즘에 해운 지수도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운임 지수요. 아, 예. 그래서 해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또 이제 낙폭이 컸었고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해운주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동량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그 결국은 그 맥락이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만큼 또 이 선사들에서 이 나가는 배의 항구수를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줄이게 되면 결국은 또 그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냥 어쨌든 수익 개선을 이런 식이 됐든 저런 식이 됐든 수익성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3분기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올 초 여름까지도요.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주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분간을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3분기 실적을 이제 2분기 때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수출도 많이 줄었을 거고 그래서 힘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의외로 선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택트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전자 가전 부품들이 많이 향상됐던 부분, 수출이 많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국내 수요도 많이 늘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우리 쪽은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이쪽 다른 쪽은 그 경제 그 GDP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쪽은 좀 영향이 좀 덜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원인을 그 사실은 중국 경제가 지금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국향이 많으니까 수출 물량이 거기에서 찾는 분도 있던데요. 네. 중국 쪽도 관련이 있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제조 기반부터 모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쪽이다 보니까 거긴 소비재의 중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제조업 기반과 모든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저희들은 타격이 좀 덜한 거죠. 저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는요. 네. 예, 그 중에 하나다 보니까 물론 중국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중국 쪽에 하지만 아직도 중국과 왕래는 우리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그 정도의 수출입과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경기력을 경쟁력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어차피 영향을 받게 되니까 경기 지표 상관없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 지금 여태까지 우리 말씀드렸던 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4차 산업주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실적들도 그러니까 물론 그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극명하게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은 제조업 기반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 기반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들은 사실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쪽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그 코로나가 좀 더 지속이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힘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1조 부양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임기 내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좀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월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1조 달러죠. 1조 달러가 이제 어느 시점에 투입이 되느냐 부분에 따라서 터닝포인트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2분기 실적은 원체 이제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았다는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착시 효과를 얻었던 거고 3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그 기대감들이 아 이제 좋을 거야라는 그러니까 기준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어지간히 좋아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3분기 때도 2분기 실적을 보고 아,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땡겨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그만큼 안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또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늘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였는데 그게 그
그 결과치가 그렇게 안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9월 말이 지났고 10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11월 초에는 대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달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는 결국은 이게 맞물리는 게 3분기 실적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너무 성장주를 쫓아가기도 불안하고 너무 고점이 아니냐, 내가 상투를 잡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롭게 뭐 전차부대라고 하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전차부대인가? 그렇습니다. 현대차하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게 알겠지만 현대차가 좀 주도주로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수소차나 전기차라고 했을 때 그 성장성만 보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 몇 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은 못 쫓아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갖고 있지만 워낙 기존부터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성장주 쪽에 올인하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현대차가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이 한 달간은 좀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지금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차 부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추이가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좋으면 이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수를 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보스턴 오늘 이렇게 주가를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유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조정 받았던 3개월씩 조정 받았던 뭐 SK케미칼, 녹십자 이런 주식들이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3개월 동안 조정 받으면서 조정폭이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게 오늘 이제 살짝 반등을 다시 주고 그렇지 않아도 또 뭐 그 트럼프의 코로나 또 그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이 전차부대라는 그 두 개의 섹터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쉽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순환면 또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전차부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대차는 전기차?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뭐 사업권 여러 개 있지만 핸드폰 쪽도 있지만 이미 그쪽은 마켓쉐어가 어느 정도 많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요번에 언택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메모리들이 필요했었고, 사실은 메모리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과 같이 쫓아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갖춰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미국이 화웨이하고 있던 문제들, 이런 쪽에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그 삼성전자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씩 밀린다라면은 조금씩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사 들어가는 쪽이 좋을 거고요. 현대차는 원래 기본 베이직 자체가 좋았습니다. 원래 저평가 PER 5배, 4배 정도밖에 못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에서 수소차의 니콜라 그 사건 이후로 그다음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미 현대에서는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었고 지금도 뭐 스위스 쪽에 10대 수출하고 있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된 거죠. 네.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은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진전은 어떤가요? 있나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얘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투자를 더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보면은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 뭔가 실적이 받침이 되는 어떤 턴어라운드죠. 그러니까 가치주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늘 돌고 도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벌써 한 3, 4년간 미국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번에 약간 조정 다운 조정이랄까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종목마다요. 그렇게 조정을 받아줬고 근데 이 기회에 또 못 샀던 사람들은 다시 살려고 할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주들 뭐 앞으로 언택트는 계속 앞으로도 우려하다고 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네. 이제는 그 산업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련주들은 조정 시에 내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참여 보시면서 사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각들 그런 쪽에서는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네.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또 새로 진입하려는 분은 네, 네.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시다면은 뭐 현금을 쥐면서 조금 추이를 보셔야겠죠. 약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금 한 50% 정도를 이제 보유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많이 내렸던 종목들 지금 이제서야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한 20, 30%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실적 시즌 때 말씀 잠깐 못 드렸지만 게임주라든지 언택트 중에서 사실 실적과 수반되는 종목들은 게임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분할 매수 시점에 충분히 돌아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가치주들 참 아이러닉하게 저희 증시 시장에서 보니까 아직도 너무 싼 주식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람들은 주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빠지지 않느냐는 공포감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고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객장에 오셔도, 아, 이제는 돈 다 빼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왜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너무 싼 주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그동안에 성장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가치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와 성장주의 이 밸런스를 조절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에 지금 10월 한두 달 동안 불안할 경우에는 그때는 가치주 위주로 수익이 좀 적더라도 가치주 위주에서 방어적인 자세로 취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떤 스탠스가 나오든지 간에 그때는 다시 뭐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면 그때 다시 또 찾아붙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치주 투자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막 장기 투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 예. 가치가 인정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기다려야 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11월 후에 한두 달 후에 예. 또 이렇게 옮길 생각하는 분들은 또 예. 약간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게 이 변동성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이제 상한가 폭이 30%다 보니까 이 1, 2%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사놓고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5%, 3% 올라가 있고 내지는 3% 빠져 있고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먼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고 옆집에서는 이제 뭐 20, 30%씩 올라오는데 네. 근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니까 그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이제 가치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멀리 보시고 저축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사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한 15%, 20% 수익 났을 때 정리하셔도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마인드의 차이일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조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뭐 하지만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보고 있으면서 빨리. 예 그렇죠. 보면 뭐 바로 그냥 사서 2, 3일 만에 안 움직이면 바로 팔아버리고 뭐 이런 패턴들이 많아서 근데 조금은 투자 형태를 두 가지로 배분해서 한쪽은 쫓아다니되 시장을 쫓아다니되 그쪽 쫓아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싼 주식들을 계속 사 모으시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경기 관련주도 이제 좀 지켜볼 예. 만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경기 관련주라고 할 때 이 예. 경기 관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예. 뭔지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하고, 우리가 보면 경기 관련주, 소비재, 소비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큰 섹터를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GDP에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훨씬 많은 나라죠. 네. 그러니까 소비 중심의 국가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고 SOC라든지 이쪽에 그쪽에 관련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경기 관련주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이제 GDP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굴뚝 산업주들이라는 거죠. 중공업, 화학, 조선. 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 그 자본과 노동이 막 투여가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재 쪽은 그쪽에 비해서는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다른 팩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했던 경기 관련주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GDP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3%, 5%, 많게는 8%까지 예상하고 있는 데 있고요. 저희 나라는 지금 뭐 마이너스 2%에서 2.2% 한해에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선행지수에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 아까 했던 그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기 없었던 부분들이 그렇죠. 그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예. 이번에는 이제 경기 관련 주로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해서 예. 예. 투자에 대해서 경기가 관심을... 다시 살아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움직였던. 예. 예. 네. 알겠습니다.